우리가 여름은 제 계절에 나는 그런 소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소재가 오래가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소재에서 오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계절 소재를 좀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작품을 구상하고 또 표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잎새란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오래 가는 그러한 소재죠. 그리고 잎새란에 이제 힘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잎새란을 이제 이게 5단이에요. 그래서 5단을 조그만 이제 오브제를 가운데 넣었어요. 가운데 넣고 위쪽에 이제 지금 표현하려 꽃을 조금 물 올리면 필요한 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는 필요 없고 좀 자그마한 거를 넣고 그 주위를 이제 잎새란으로 쌌는데 밑에 이제 플로리폼을 댔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구조상의 그러한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삥 둘러서 오브제를 이제 넣으시고 삥 둘러서 이제 잎새란을 돌려서 꽂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안 보이시겠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에서 흐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보이는 쪽에 약간의 이제 V자형의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슷 어슷 서로 교차되게 잎새란을 그리고 앞면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뒤쪽 부분도 다 앞면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5단이라는 그 조금 적은 양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보이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 가지고서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면으로 했는데 이렇게 잎새란을 교차시켜서 여기 이제 줄기 간것 같이 교차시켜서 하면은 이쪽 공간이 이제 빈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또그 공간에 이제 꽃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소중함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씀의 그 흐름 그것을 조금 이제 표현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귀중한 이제 보석을 담는 거죠. 그래서 그 보석은 이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신앙, 믿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잎새란에서 오는 그런 딱딱함, 선에서 오는 약간 도회적인 그러한 것들을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굉장히 유연함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굉장히 싱싱하면서도 새로운 녹색의 그러한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서 색감의 그러니까 약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서 한단 갖고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제 뒤쪽에 플로럴폼을 꽂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이제 흘러내리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정을 하고 요즘 이제 한창 수국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수국을 이쪽에 이제 앞쪽에 부분에 예, 이렇게 해서 앞쪽의 부분에 플로럴폼 이제 고정시켜 놓은 데다가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나오듯이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물이 이제 여기 아래까지는 들어가지만 위쪽에 있는 것은 약간 시각적으로 좀 가벼워 보이는 것이 훨씬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는 이제 누나리아라는 소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꽃시장에서 이제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이제 굉장히 특징이 있는 그러한 꽃이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서는 약간의 착색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신기한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표정을 가진 이제 꽃이에요. 그래서는 요거를 이 위쪽 부분에 이렇게 수국 뒤쪽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꽂아줌으로써 신비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네, 이렇게 해서 누나리아를 수국 뒤쪽으로 조금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물올림도 필요 없고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그런 꽃이니까 좀 풍성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누나리아를 구입하실 수가 없다면은 왁스 플라워라든지 조금 물올림에 많이 신경을 안 쓰면서도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의 소재로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여기 이제 아랫부분에는 아나나스를 조금 이쪽 지금 아스파라거스 처리된 한쪽 부분을 조금 네 이렇게 해서 한 3대 정도를 색감적으로 조금 이렇게 눈에 띄면서 이렇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아나나스를 이렇게 두대 처리하시고 이제 이쪽 부분에 한대 정도를 더 처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메스적인 그런 느낌이 나면서 한쪽에 완전히 아나나스로 굉장히 강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처리를 하시면서 이제 이쪽에 부분에 요즘 이제 데모사가 굉장히 예쁘면서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데모사는 마른 소재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요 데모사를 이 전체의 둘레에 좀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부분에 한쪽 부분에 네, 데모사를 이렇게 아나나스 옆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메스로 좀 양적인 느낌, 풍성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하시고 이쪽 부분 한번 처리하시고 아나나스 뒤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이죠, 이쪽 부분에서. 그래서 대각선 쪽으로 좀 처리하셔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고 이쪽 뒤쪽에 이쪽에 부분에 지금 보면은 아스파라거스가 위로 지나가고 밑에 아나나스가 있어서 무게중심이 전부 이쪽으로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죠. 그래서 그이 뒤쪽을 떡갈나무를 가지고서는 살짝만 조금 안정감 있게 좀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부분으로 살짝만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면 이쪽 부분에서 딱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무게중심이 좀 흘러간 그런 것을 이쪽 아래에서 녹색의 떡갈나무로 살짝 잡아줘서 좀 안정감을 훨씬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소재이지만 위에 부분에 조금 물올림에 신경이 안 쓰이는 마른 소재 아니면은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의 소재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잎세란으로 오브제를 지금 짰죠. 그래서 어떤 조형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게 훨씬 소재의 양을 우리가 꽃을 꽂을 때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것이 한 오브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고 아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데모사는 마른 소재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고 아나나스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소재죠. 그래서 소재 자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작업을 해놓으시 주일날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수요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꽃을 꽂는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그래도 성전 안에 싱싱한 또 그러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꽂으신다면은 충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다른 어떤 형태적인 것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오래 볼수 있는 그런 꽃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또 중요한,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마음에 이렇게 담아서 꽂는다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한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